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임승관입니다. 10월 5일 월요일 경기도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례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10월 5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27명이 증가한 총 4,477명으로 도내 12개 시군에서 어제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보면 포천 군부대 관련된 12명, 양평군 건설업 근로자 관련 3명 등총 27명이며 이중 해외 유입 관련은 2명입니다.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일주일간 확진 추이를 보면 총 12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중 60세 이상 고령층은 23%인 29명이었고 초기에 감염 경로를 알수 없었던 확진자는 20명으로 전체의 약 15.9%였습니다. 주간 단위를 비교할 때 그전 일주일과 비교하여 지난 일주일 동안은 확진자는 약27% 감소했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층 비율은 15.2%포인트 정도 감소했고, 감염 경로 불명 확진자 비율은 1.4%포인트 정도 감소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도내 주요 확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 군부대 관련 확진 상황입니다. 포천시의 군부대에서 오늘 0시 기준 병사 간부 등총 1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금일 12시 기준 24명의 확진자가 추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10월 2일 이 부대 내 병사 3명이 후각과 미각 상실 등의 증상을 발현하여 국군 수도병원에서 시행한 검사에서 10월 4일자로 첫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시행한 조사와 진단 검사를 통해 금일 12시 기준 병사와 간부 등총 33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군 당국은 확진자 발생 후 병력 이동을 통제하고 격리 조치를 하였고, 간부들을 포함 부대 내 현원 269명을 대상으로 전수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확진자를 대상으로 감염 경로 추적 등 심층 역학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양평군 건설업 근로자 관련 확진 상황 말씀드립니다. 지난 9월 30일 해당 건설업 관련 서울시 확진자의 첫 발생 이후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가족과 직장 동료 등 7명이 현재까지 추가 확진되었고, 10월 4일에는 직장 동료 1명과 목욕탕 접촉자 2명 등 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확진자들과 접촉한 가족에 대해 검사를 진행 중이며,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해당 목욕탕 방문자에 대해 제내한 문자 발송 후 검사 안내 중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병상 운용 현황입니다. 10월 5일 0시 기준 경기도는 총 16개 병원에 674개의 확진자 치료 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 중인 병상은 40.4%인 272병상입니다. 경기 수도권 2생활치료센터와 제3, 4, 5호 생활치료센터 등총 4개 센터에는 10월 4일 18시 기준 132명이 입소하고 있습니다. 12.8%의 가동률을 보이며 잔여 수용 가능 인원은 897명입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역학을 발생 연령과 연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1월 26일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10월 5일 0시 기준 총 4,477명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누적 감염자는 인구 10만 명당 약 33.8명입니다. 현재까지 그중 77분이 안타깝게 사망했습니다. 애도를 표합니다. 지금까지의 단순 치명률을 계산하면 약1.72% 정도입니다. 9월 이후 확진되어 현재 중환자 치료를 중인 분들이 더 있기 때문에 이 숫자는 이후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수도권 유행이 증가한 지난 8월 이후 지금까지 2,846명이 확진되었습니다. 경기도 확진자 전체에 있어 약 65%가 최근 두 달여간 발생한 것입니다. 같은 기간 내 사망자는 45명으로 역시 전체의 59% 수준입니다. 거센 폭랑을 우리가 도민들과 함께 잘 넘겨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포드린 자료와 같이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전체 4,477명의 연령별 발생을 공식 자료인 2016년 통계청 경기도 인구와 대비하여 비교해 봤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발생 순자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9세 이하가 14.8명으로 가장 적고, 10대는 17.3명, 20대는 43.9명, 30대는 30.8명, 40대는 26.4명, 50대는 43.6명, 60대는 72.4명, 70대 61.0명, 80대 68.2명, 90대 이상 87.8명입니다. 인구 대비 비율로 들여다보면 우리 사회가 장년층과 고령층의 감염을 막아내는 데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유행의 파도가 거셌던 8월과 9월은 그런 특징들이 더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물론 젊은 연령대에선 증상이 가볍게 지나갈 수 있어 진단검사 기회가 없는 상태에서 확진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일 수 있습니다. 또 보다 정확한 어떤 의견을 전하려면 대규모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한 혈청학적 조사인 것 같은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도 자료의 분석은 2016년 통계청 인구 자료를 분석을 했는데 보통 정부 브리핑에서 언급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의 2021년 1월 주민등록 인구입니다. 따라서 그 4년여 사이에 인구가 늘어나고 고령화가 진행된 요인들을 계산하면 조금 다른 숫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한계들을 감안하더라도 연령별 분석 통계는 한국 사회의 코로나19 대응의 핵심 대응 전략들이 우리가 기도한 바대로, 계획대로 실행되고 있는지를 가늠하게 도와줍니다. 보시듯 우리의 방역은 지금까지 매우 성공적이었지만 그렇다고 완벽하진 않습니다. 동절기 및 2021년 유행 관리를 그 대비를 이제 시작해야 될 시점입니다. 그러려면 정확한 역학 자료 분석을 토대로 보다 세밀하게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수도권 자료는 대구 신천지 교회의 대규모 유행이라는 특이 변수 영향이 적습니다. 따라서 그 활용 가치가 큽니다. 경기도는 중대본의 수도권 공동 대응 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있고 이렇게 역학 자료를 공유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방역 조치 협조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석 연휴 기간 고향 이동을 자제하고 방역 수칙을 지켜 주신 도민 여러분 덕분에 확산 추이가 다소 안정세에 접어들었습니다. 연휴 기간에도 방역 활동과 진료에 헌신하신 박보건소 및 이제 공공 및 민간 의료기관들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석 연휴가 끝났어도 코로나19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5일간의 긴 추석 연휴 동안 귀성객과 여행객 등 대규모 인구 이동이 있었던 만큼 코로나19의 확산세 여부는 좀더 조심해서 지켜봐야 합니다. 방역당국도 확산 상황과 관련 이번 주까지 유행 양상을 평가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도민들께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다중이용시설을 최대한 자제하는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